현대차는 방탄소년단이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 두 개 부문 수상 후보로 선정됨에 따라 시상식 참석 등 미국 현지 일정을 위해 플래그십 대형 SUV 팰리세이드 RSQ5를 제공했다고 밝혔다.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9일 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맥케론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팰리세이드 RSQ5를 타고 라스베이거스 시내로 입성했다. 팰리세이드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 톱 듀오 그룹 탑 듀오 그룹 RSQ5 과톱 소셜 아티스트 탑 소셜 아티스트 RSQ5 두 개 부문 후보에 올라갈 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한다. 현대차는 올여름 북미 시장 판매 개시를 앞두고 전 세계 음악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에 팰리세이드를 제공함에 따라 미국 현지의 팰리세이드에 대한 기대감을 보조시키는 것은 물론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팰리세이드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사로 방탄소년단 RSQ5을 선정했으며 같은 달 개최된 미국 LA 로토쇼에서 방탄소년단이 영상을 통해 팰리세이드를 전세계 최초로 선정했습니다.